자, 근데 증명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증명법은 방금 했었던 배우 증명법과 마지막 귀류법입니다. 간접 증명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법, 귀류법. 그럼 귀납법은 이미 국어에서 뭐 딴 데서 배우셨죠? 자, 귀류법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증명법, 귀류법. 이런 거. 내가 지우이가 여자임을 증명해. 지우이가 여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우이는 여자다의 결론이 여자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뭐야? 여자를 부정하면 여자가 아니다니까 뭐야? 남자다잖아. 그치? 지우이는 남자다를 증명하여 그것의 모순점을 찾는 거야. 그럼 모순이 됐어. 그럼 남자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고로 뭐다? 여자다. 이게 증명법이야. 유나 안 하는 거 서서하니까 유나도 해줄게. 자, 유나가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유나가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으면 남자다의 부정을 쓴다고. 그럼 뭐야? 유나가 여자. 큰일이지. 유나가 여자라면. 그리고서 그걸 딱 증명해봤더니 여자 인 것은 모순이 돼. 그럼 여자가 아닌 거잖아. 그런 거다. 유나는 남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류법을 이렇게 얘기한다.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류자가 뭐냐면 흐를 류자고 이 귀자가 도착하다, 복귀하다 할 때 그 귀자야. 무슨 얘기냐면 귀결한다, 흘러서 귀결한다야. 무슨 얘기야? 이런 거야. 자, 남자야, 여자야. 그럼 지율이는 남자 쪽에 가는 게 막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차연이 여자 쪽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서 뭐 가지고 했냐? 똑같이 해줄게. 아이씨, 루트이는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자주다 보는데. 이거 하자, 320번. 루트이가 무의식을 증명하냐. 자,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자, 그럼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결론이지. 얘를 부정하자고. 그럼 뭐죠? 루트이가 유리수라면 가정한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유리수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유리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유리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는 역시 여러분 복소사 나눠서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유리수는 n분의 n 꼴로 m과 n은 서로 소위 두 정수야. 그럼 선생님, 자유수 3이 유리수 맞아요? 3 밑에 2 있거든. 1과 3은 서로 소거든. 그래서 유리수 맞아. 자,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자. 루트이는 n분의 n꼴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그런데 잠깐, n과 n이 지금 정수거든? 그러면 n제곱은 뭐냐면 제곱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지수가 짝수야. 야, 지금 어떻게 돼있어? 좌변에 2가 보이지? 그럼 n제곱은 2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아니?
2를 짝수대로 갖고 있어야 돼. 소인수 분야면 n제곱은 결론 n제곱이 짝수래. 근데 4의 배수다. n제곱은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제곱수니까. n제곱이 짝수이라면 짝수이야. 뭐야? 짝수이야? 짝수이야.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거든.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야. 그럼 n에다가 2k를 갖다 집어넣자. n이 짝수니까 2k 갖다 집어넣으면 4k 정도 이렇게 됐죠? 약분. 어? 어떻게 됐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m제곱도 뭐가 돼요? 짝수. 고로 m도 짝수. 결론 여기다 쓸게. 결론 m과 n은 서로 소가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루트 2의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면 아 미안 유리수가 아니다. 미안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루트 2는 뭐다? 무리수이다. 이게 규율법입니다. 증명합니다. 증명했습니다. 지금 증명. 증명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틀리면 죽어. 가. 뭐에 들어가? 유리수. 나. 서로 소. 서로 소야. 다. 짝수. 됐죠? 정답 1번. 자, 이렇게 박스 나오면은, 아유, 좋지. 박스 나오면 땡큐지. 근데, 서술용으로 시험 보거나, 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증명 수행평가로 볼 거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잘 익히 잘 드러나, 수업 전에 엎드려 자지만 말고, 맨날 자는 애 있지. 선생님, 저희 이번에 수행평가 안 보고, 그거 배포를 해요. 필기 배포를 해? 네. 1학기도? 네? 1학기? 아, 1학기는 생각 봤는데 이번 2학기는 아 그렇지 되게 잘 봐야 되네. 네. 큰일 났네. 네. 야 시험 잘 봐야 돼. 시험이 왜 그러면 대부분 학교도 그럴 거야. 왜? 학교 안 가니까 성적 어떻게 가? 그래서 3단계 빠진 학교 더 못 가는 거예요? 응? 3단계 빠진 학교 더 아무것도 못 가. 너 지병아 있어. 아 학원도 못 가. 학원도 못 해. 영업장들도 문 닫아야 돼. 장도 없고. 장은 모르겠다. 장은 모르겠다. 근데 뭐 온라인으로, 지금도 우리 집은 온라인으로만 장 보는데? 이마트 안 가는데? 우리에게 이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한 번은 와이프가 둘째 낳는다고 산후조리원에 가 있었어. 둘째 낳았어. 산후조리원에 있었어. 내가 애기 이렇게. 장모님이랑 나랑 교대로 애기를 봤어, 첫째를. 케어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집에 있을 땐 무조건 애기 보고, 퇴근하면, 아니, 출근하면은 장모님이 그때 오셔서 보고.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장을 봐야 되잖아. 또 애기 데리고서는 마트를 갔어. 그리고 마트에다 딱 태웠어. 그 카트에다 태웠어. 태워가지고 시작하면서. 마트. 오늘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아, 요소를 추천한 거 뭐야? 그, 뭐야? 그 과자 코너로 갔어. 막 집어 던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이렇게 잡고서 딱 던져. 이거 사 이러는 거야. 네.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겨가지고 다 사줬어. 아 몇 개 못 골라. 근데 맞아. 걔네들은 잘 못 골라 그게. 나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딱 우리들 가고서는 우리들 데리고서 슈퍼를 가셔. 그때 마트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슈퍼야. 슈퍼 다 가서 지금부터 딱 5분 준다 사고 싶은 거 다 골라.
지금이라면 그 슈퍼를 가져갈 수도 있어. 5분 내에 그 슈퍼를 걷어낼 수도 있잖아. 맞잖아. 봉지 찾지 말라고. 리어카 갖고 오라. 집어 던지면 되잖아, 밖으로 그냥. 야, 지금이라면 내가 5분 내에 그 슈퍼 매출을 한 달 매출 올려줄 수 있어, 내가.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잖아. 고민해. 이거 살까 말까? 바보지. 왜 고민해? 그냥 잡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결국엔 하나 골라. 참, 어렸을 때 그랬어. 우리 작은아버지 멋있지. 야, 5분이다. 뭐야, 우리 친척들 있잖아, 또래들. 다 데리고 가. 난 대여섯 명 이상 데리고 간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니들이 사고 싶은 건 다 골라. 겁없는 있었어요. 근데 못 고르는 건 아시거든. 주변이가 시키신 것도 있는데. 그랬어. 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댄스 타임. 그 노래 들으셨잖아요. 아, 노래 들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추는 사람. 이번 여름에 제주도 데려간다. 그러면 우리 때의 제주도 여행은 해외도 그냥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을 여행 가는 정도야. 그때는 왜?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갈 정도로 제주도 가는 게 그랬었거든? 아, 옛날에. 그치? 예? 옛날에. 그랬잖아. 아, 조금 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 그랬었어. 선생님. 너희 부모님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걸 아마? 그렇지 않니? 안 가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야. 오히려 나의 부모님 세대는 신혼여행 자체가 뭐야. 그렇다고 6.25 해방 그 시대 아니야.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 건 맞는데, 우리 부모님이 73년, 74년도, 73년도에 결혼하셨구나. 73년도에, 73년에. 그렇다고 해서 6.25 해방 직후 아니야. 나의 부모님 세대는 뭐야? 신혼여행 딱 하면 뭐 어디야? 남산 타워 가기. 이런 거야. 정말 안타깝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혼여행 남산 타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래.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야, 신혼여행 뭐가 있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셨다고 하시면 하루 정도 휴가 내서 남산 타워 한번 가다가 그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코텔이 아니야. 그냥 여인숙 이런 데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는 거. 신혼여행보다 신혼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 신혼여행보다는 신혼 산책 같은 느낌. 그렇지. 데이트지 그냥. 야, 근데 그때 데이트도 있었겠냐. 데이트가 없는 시대인데. 자, 봅시다. 자, 설명합니다. 개념 설명이에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참이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얘가 참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앞에 것의 진리 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얘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원소가 이쪽 원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누가 더 적어? 얘가 더 적지. 얘가 원소가 더 많아. 그러면은 원소가 적다라는 얘기는 거꾸로는 조건은 많다라는 뜻이야. 잘 봐. 조건이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원소는 적어지게 되는 거야. 다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조건이 있어. 남자. 두 번째 조건. 사과나무에 있어. 사과나무. 잎. 여기에 있어. 사과나무 학원에 있어. 두, 세 번째 조건. 키 175 이상. 네 번째 조건. 잘생겨야 돼. 자,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림. 지연아, 선생님 이름이 정하림이야. 자, 하림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지? 어떻게 됐어? 남자. 벌써 남자가 되면서 지율이 탈락, 정윤이 탈락, 원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사과나무 학원. 어, 너희들 다 여기 있지? 자, 175cm.
유나 너 115 되지 않냐? 안 돼요. 아니냐? 네. 유나 탈락. 자, 자유생겼다. 탈락, 탈락, 탈락.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가 줄어든단 말이야. 원소가 줄어들어. 다시 얘기한다. 조건의 개수는 P가 더 많은 거야. 얘의 조건이 더 많은 거야. 그럼 P는 조건이 많고 Q는 조건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더 많은 거야. 조건이 적은 거야. 마치 이런 거지. P는 남자 175cm. 아, 맛있구나. 자, 잘생겨. 얘는 그냥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남자. 이런 거야. 그러면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분한 거야. 지금 조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P는 뭐라고 그러냐? 주어가 P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거꾸로 Q는 P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어가 Q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생각해봐. 여기 누나 들어가거든? 이거 못 들어가잖아. 유나, 아 미안해 유나. 자꾸 너, 나 너 좋아해서 그래. 나 너 좋아해. 많이 좋아해. 자, 너 저격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네가 맨 앞에 있어. 여기 맨 앞에 만약에 다른 애가 있어, 그럼 다른 애 있어. 그렇다고 뒤에 가지 마. 앞에 앉아. 유나는 P가 되기 위해선 어때? 조건이 더 만족돼야 된단 말이야. 조건이 필요한 거야.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게 수학적인 거고요. 그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치? 명명하는 거거든. 자, 앞으로 문제들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필요 조건일 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돼야 되거든.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암기할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나한테 특강으로 겨울에 배웠던 학생들. 자,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죠? 총을 쐈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총을 쐈습니다. 그럼 얘 맞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나죠. 나도 급하네요. 영상에서 올리고서 아 내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방송실에 어떤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연락이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학원 그만둔다고. 지금 다니시는 학원 그만두신대. 아 그러세요? 선생님 우리 학원 같이 다니시는 건 어떠냐 그냥 얘기했어. 우리 학원에서 뭐 이렇게 계속 수업 계산하셔서 아이들 모아서 모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아우 선생님 유튜브 수업 보니까 자, 저 선생님이 참 부족합니다. 이러시는데. 순간 내가 얼굴이 확 나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수업했던 거? 나 이거 보강용인데? 왜? 너무 쪽팔린 거야. 왜? 총 쏘고 피 막고 막, 피나고 막, 이런 수업하고 있는데. 아, 내가 얼마나 나 뜨거웠겠니. 그분 더군다나 수학과이신데. 수학과면 철저하게 수학적인 논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총 맞고 피 맞고 피나고 이렇게 막히고 있으니까. 내가 쪽팔리더라고. 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그럼 뭐야? 주어가 누구야? P지. 그럼 P가 P나야 돼. 지금. 그치?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P나야 되니까 총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화살표 찾으세요. 그럼 화살표 찾았어. 이제 무슨 관계를 봐야 돼? 집합관계를 봐야 돼. 명제가 나오면 항상 집합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죠. 집합의 포함관계. 어떻게 돼야 돼? Q가 P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화살표는 들어가는 거야.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들어가거든. 부분집합이거든. 결론, 화살표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라. 자, 근데 만약에 둘이 조건이 똑같을 수도 있어. 둘이 똑같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야? 진리집합이 동일할 때. 진리집합이 동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화살표로는 양쪽 화살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참임이 확인됐어. 그럼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31번. 세 조건 P, Q, R이 나와 있지요? 다음 네모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자, 질레이지 팝 찾자. 호환 관계를 찾아보자고, 총수는 관계를 찾아보자고, P는 절대값 X는 1이야. 질레이지 팝 찾자. 라지 P는 꿀마일. 자, Q는 X제곱은 1이야. 질레이지 팝 찾자. 꿀마일. 아래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해가 진리집합을 원소라고. 됐지? 그럼 포함 관계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P, Q, R. P가 R에 들어가고 Q도 R에 들어가지. 그러면 P이면 R 이다가 참이야.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기억 보자. 아, 기억이 아니라 첫 번째 보자. P는 Q, P, 뭐야? P는 Q 이기 위한. 둘이 똑같지?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가. 필요, 충분. 정답이 2번. 아이씨, 한 방에 나온다. 자, 두 번째 줄. R은 P 이기 위한. R은 P. 어때? 얘가 더 적지? 화살 이렇게 쏘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 맞잖아. 얘가 들어가잖아, 오히려.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Q는 R이기 위한 들어가지. 총 쐈지. 충분 조건. 이렇게 따지라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은 과제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나오면 쉽지만, 334번 위쪽에 박스 보이시죠? 암기하세요. 옛날 같이 시험 볼까, 얘들? 옛날에 그때 시험 봤다고 했잖아. 다항식이 연산단어 할 때 막. 안 되겠어.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 시험 테스트 보고 점수를 보내야 돼. 아니야. 제출 안 보내고. 나중에. 자, 334번 볼게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봅시다. 334번입니다. 보고 있지?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조건 P2에 대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이니까 총. 빵. 그러면은 1번. P 땡땡 X가 1보다 크다. Q 땡땡 X가 2보다 크다. 야, 누가 더 적어? 얘가 더 적지. 얘가 더 적어. 화살표 방향 쓰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P에서 Q로 화살 쏴야 되거든. 아, 화살 쏘는 게 아니지? 총 쏘는 거지. 야, Q는 부등식 풀어버리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 범위에 들어가지. 그래서 탈락. 3번. 이제 귀찮아서 진리집합만 쓸게요. 점점 되게 약간지. 자, X제곱은 Y제곱이래. 그거 뭐야?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 이게 진리집합이야. 사실 문자가 진리집합인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만족하는 숫자들이거든. 1, 1, 2, 2, 3, 3, 4, 4 이런 애들이거든. 이것을 만족하는 숫자들이거든. 1, 마일, 2, 마이 뭐 이런 것들. 마이, 2 이런 것들. 대단히 많잖아. 근데 오른쪽은 Q는 어떻게 돼 있어요? 3번의 오른쪽은 X는 Y지. 어떻게 돼? 화살표 이렇게. 그래서 탈락. 아이씨, 정답 5번이야. 지금 연산 쓰고 있잖아요. 저기선 더 심했어. 화목도 아니야. 더 더러운 얘기도 하고 뭐야 야한 얘기도 하고 막. 그냥 되게 아까 얘기했지. 콧구멍 얘기 해줬지 아까. 콧구멍 얘기 안 했었냐?
걔네들 있잖아 이거 재밌었어 애들. 자, B는 B보다 A가 더 크다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네?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호환 관계가 얘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 어? 얘가 얘 포함돼야 된다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겹쳐도 돼, 안 돼? 네, 그래요. 되죠? 얘는 이렇죠. 얘는 원소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원소지.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재밌잖아. 여기는 콧구멍이네. 얘들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지. 자 이거 보자. 젤리시 바비 관계를 찾아보자. 야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큰 거 맞아. 즉 얘가 성립하면 얘는 당연해. 근데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고 얘기해줄 수 있어? 없지. 즉 이렇게는 성립해.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 아니면 나열해봐. 성립하지. B랑 Y를 집어넣으면 1보다 크잖아. 그지? 그치? 알래. 그러니까 아무튼 화살표는 이쪽 방향. 왜? 이쪽이 나열해보면 원소가 더 많거든. 이쪽은 나열해보면 원소가 더 적을 거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쪽이 더 많잖아. 이쪽으로 화살을 쏴야지. 제가 팔라. 5번. 자, ABC가 이등변이래. 이등변 상하성이면 무슨 얘기야? 각 A랑 각 B가 같을 수도 있고, 각 A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고, 각 B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고. 어때? 얘 여기 있지. 얘가 들어가지. 정답. 자, 유형 19번은 전부 다 화살표 찾으세요. 유형 19번은 전부 다 화살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자, 342번. 342번. 자, 중요합니다. A는 0, 그리고 B는 0이래. 그럼 0, 0. 이게 조건의 질리집합. 원소 하나야. 자, 단, A이 실수다. A이 실수다. A이 실수야. 그거 없으면 문제 못 풀어. 자, 기억.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래. 어? 근데 A는 실수잖아.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되는데 A는 0, B는 0. 무슨 얘기야? 0, 0밖에 해가 없어. 자, 그럼 얘랑, 얘랑 해가 어때? 똑같지? 선생님, 이거 조건과 이거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정답. 기억 맞고요. 1. 에 플러스 B로 2는 0이래. 어 그러면은 무리수 상등에 의하여 A는 0, B는 0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틀렸다. 무리수 상등이기 위해선 AB가 유리수여야 돼. 유리수여야지만 0이 되는 거야. 아 0이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 아이씨. 유리수여야지만 A와 B 둘 다 0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실수 중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들어가 봐. 어떻게 돼? 0 되지. 실수 맞지. 됐어? 0,0만 성립해? 아니지. 얘도 성립하지. 그럼 문제에서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리엔플라. 자, 디귿은 다들 아시죠? 필요 충분 맞습니다. 얘도 0,0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정답. 리을 당연히 탈락이겠죠? 디귿은 아니야 리을은 누구도 있어
마일이요? 마일 1. 또 1마일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얘 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움. 야, 실수야. 실수? 아, 내 실수 아니고. 야, 미움 실수야. A와 B가 실수인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A와 B 둘 다 0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운데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루트가 지워질 수가 없어. 루트가 지워지려면 0, 0밖에 없어. 그래서 미음 정답입니다. 비음은요? 얘가 0이래. 좌변 변형해보자. 변형하니까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뭐예요? 0이 돼.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야. 실수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인데 0이 돼. 그럼 그 실수 둘 다 뭐야? 0. 즉 A-B는 0. 그리고 B는 0이야. 어? B가 0이네. 집어넣으니까 A도 0이 돼. A도 0, B도 0. 그래야지만 성립. 필요 충분히 될 거야. B 맞습니다. 정답 4번. 지금 뭐야? 힘든 거는, 야, 시험 문제, 근데 이거 100% 나온다, 이런 거. 무슨 얘기냐? 필요 충분 찾기, 또는 충분 찾기. 그럼 결국엔 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진리 집합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다음이 참이 되기끔 하는 진리 집합을 찾는 것을 연습해야 돼. 근데 니네들이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박스 치라고 한 거 있죠? 그거, 유심히, 자주 나오는 놈이니까, 유심히 봐서. 다음. 기영님, 지금 막 이거 문제들 지금 다 그거잖아. 짜증나지? 그지? 항상 확률은 50% 아니냐? 아니, 기억은 정확한데, 씨. 이유는 모르겠네. 이런 거잖아. 디귿, 아이씨. 기억 디귿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기 봤는데, 기억도 있고 기억 디귿도 있어. 연락 짱가잖아. 거기서부터 확률 50%. 이렇게 되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근데 꼭 지금은 틀리지. 죽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님 디귿 다 유심히 잘 봐라.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는 답이 맞췄더라도 풀이 과정을 풀이를 좀 봤으면 해. 풀이 좀 봐라 얘들아. 풀이 좀 오늘 가져와. 풀이 보면서 풀어. 아 보면 아 보면서 풀라는 얘기나. 풀고 채점하면서 풀이 좀 봐. 보는 게 좋아. 아 이게 같은 거네. 아 얘는 진리집합이 이거네. 이거 풀이를 꼭 봐.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 이거를. 경리들이 다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풀이 꼭 봐. 과제할 때 보지 마. 과제하면서 보는 거야. 그거 진짜 그러면 진짜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진짜. 마구니야 마구니. 사탄이야 사탄. 사랑 제일 기회에 연관된 사람 없죠? 눈빛을 봐라. 너 왜 나랑 눈 안 맞춰? 너 아니지? 사람 제일 기회. 대답 안 해. 어? 네. 너 왜 대답 안 해? 사랑 제일 기회냐? 아니. 아니야. 아 사랑 제일 기회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럴 수도 있지. 충격이 잘 가 있는데. 하지만 태워. 아니, 내 자유지. 장난이야. 전체 8 유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각각 라지피어 라지피라고 했을 때 PQ, P가 QE 위한 충분 조건, P가 QE 위한 충분 조건. 다음 보기 좀 보는 것을 인도를 보는 것이 기억 맞죠? P가 QE 들어가잖아. 기억 맞죠? 야 근데 니네들 잘 봐. 이게 참이면 뭐도 참이야. 나 Q이면 나 P다가 참이지. 얘 진리집합. 얘 진리집합. 포함관계. 얘가 참이면 이거지. 얘와 얘는 대우관계예요. 대우관계예요. 아셨죠? 얘와 얘는 대우관계예요. 니은 탈락. 그러니까 기억 보고서는 얘들아
니는 탈락인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기억만 보고서도. 기억이 참이면 니는 당연히 탈락이겠지. 디귿. 뭐야? 디귿은 내가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했죠? 차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죠? 지금 P가 Q에 들어가거든? P에서 Q 뺐어. P에서 Q 뺐다고. 공기파. 디귿. 참. 리얼 탈락이 되지. 두 개 찾았잖아. 이거 풀어야지. 이거 해보면은 잘 봐봐. P 합집합. 그럼 P Q의 여집합 이거잖아. 합치면 전체야? 아니지. 여기 빠졌잖아. 그래서 리얼 탈락. 뭐냐? 기억 22번. 나 오늘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낸 대로 보내줄게. 25분 남았지? 25분 남았지? 22번이지? 25문제 남았네? 5문제면은 3문제당 5분씩. 자, 355번을 보자. 그림을 볼까? 둘이 무슨 관계야? 서로 소. 교집합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 보고 보는 거야. 야. 보기 보고 찾자. 보기 보고. 보기 보고 찾는 거야. 보기. P는 Q이기면 충권주권이다. 그러면 모여야 돼. P가 Q에 들어가야 되지. P는 Q이기면 충권주권이다. 에이. P는 Q이기면 충권주권이다. 그럼 P가 Q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P는 나 Q이기위한 충권주권이다. 그럼 모여야 돼. P가 Q에 여집합에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죠? 그쵸? 정답 3번. 그럼 4번 당연히 탈락이지. 위에서 충분히 했으면. 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보기 잘 되면. 5번. 피는 낙지기야. 뭐 이것도 당연히 탈락이지. 셋 중에 하나 있지, 정답을. 보기를 왜 이렇게 되냐? 보기 3, 4, 5번 중에 당연히 하나 있지. 3, 4, 5번 중에 당연히 하나 있지. 자, 다음 넘어갑시다. 유형 23번입니다. 358번이에요. 선생님이 다른 것들 문제 봤는데 딱히 수업 시간에 풀어볼 만한 문제가 별로 없었어. 별로 질문도 없을 것 같고 과제로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자, P 생대 X는 1. 방정식이에요. 얘 방정식입니다. 그럼 얘에 대한 진리 집합은 이거야. 두 번째, Q는 생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야. 그럼 2차 방정식과 진리 집합이 이딴 식으로 있을 거야. 두 개가 이딴 식으로 있을 거야. 근데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래. 이거 화낼 거 아니야.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 중에 하나는 1이지. 1은 얘의 근. K는 2. 정답 4번. 아니면 안 되는데. 괜히 와야 돼. 자, 페이지 넘겼니? 그러면 해보자. 365번. 실수 X에 대해 두 조건 PQ가 다음 것 같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럼 P가 Q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P는 부등식 풀어볼게. P는 부등식 풀면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야. 지금 Q는 이거거든. P가 Q에 들어가야 돼. 항상 수직선 그리고 누구부터? 확정된 놈부터. Large P. Large P가 어디 들어가야 돼? Large Q에 들어가야 돼. 근데 Q는 A 이상이니까
됐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등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지우라, 네? 등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자꾸 딴 생각 한다. 등번호 있었어요. 아, 보는 건 문제가 아니라 듣고 있었냐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네? 콧구멍 들어가죠. 콧구멍이 왜 들어간다고? 아, 콧구멍 아니야? 콧구멍이야. 콧구멍 아니야. 노란색은 여기까지, 흰색은 여기까지가 원소지. 겹쳐도 노란색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래서 등호 들어가요. 마이너스 2 최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콧구멍이면 들어가는 거지? 자, 정답. 콧구멍이면 들어가. 근데 이거 내가 아는 선생님이 본다고. 내가 이런 딸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걸 본다고. 자, 어때요? 유형 문제가 맞죠? 무슨 얘기했어요? 시험에 나오겠죠?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 그리고 Q는 모두야. 그럼 P도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도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R이기 위한, 자,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냐? 3단논법 해보자. Q가 R에 들어가. 근데 그 R이 S에 들어가. 그럼 여기서 3단논법에 의하여 뭐가 나와? Q가 S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 S도 Q에 들어가. 그럼 서로 무슨 관계? 필요 충분 조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런데 야, Q에서 S로 갈 때 중간에 누가 껴 있었어? R이 껴 있었지. R, Q, S 전부 다 필요충분 조건이야. 자, 논리적인 관계로 푸세요. 논리 관계로 문제를 풀으셔야지 집합 관계로 풀으시면 사실은 원래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 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면은, 자,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려면은 니네들이 벤다이어그램을 못 그리는 경우가 생겨. 그림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니네들이 잘 못 풀거든. 그래서 논리관계로만 그냥 푸세요. 근데 굳이 이 문제는 집합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지. Q, S, R 이렇게 그려주고 또 누구야? 누구 남았어? P 남았지? P 이렇게 굳이 그리자면 이건데, 이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 논리관계를 풀어라. 문제 보자. 기억! R은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R과 S는 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S는 P이기 위한. S는, 어 잠깐만, 얘가 S랑 똑같은데.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니은 맞아요. 이거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기근. P는 Q이기 위한 P와 Q. 여기가 Q랑 똑같은데, 그치? 얘랑 Q랑 똑같잖아. P는 Q,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죠? 정답 5번. 다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 야, 미안하지만 50분까지도 못 보내줘. 알지? 야, 야, 그래도 동인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야, 50분까지 50분에 보내줄게. 50분에? 야, 50분에 풀도록 해줄게. 내가 그러면 50분에 끝내게 해줄게. 잘 봐. 선물 벌식 선무. 자, 누가 이겼지? 수지, 내가 좋아하는 나이인데. 송이, 민주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세 개의 도시에 각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내가 우리 애기 구현동 아이즈거든. 아, 맨날 구현동 아이즈거든.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송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민윤이.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 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였다고 할 때 서울, 부산,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야?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지금 거짓을 말해.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겠어? 수지! 이쁘잖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장난이야, 장난. 자, 논리관계를 따져보자. 자, 수지만 진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해보자. 모순점을 찾아야 돼. 야,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수지는 서울에 살고 있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수지는 서울에 살고 있어. 송이! 송이 지금 거짓말 얘기야.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다. 어? 그럼 거짓말쟁이면 어디 살아야 돼 지금? 서울 살아야 되지. 벌써 어떻게 됐어? 겹쳤지? 모순. 그래서 탈락. 그럼 이번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송이라고 쳐보자. 마피아 찾는 거라고. 니네 좋아하는 거. 어썸? 뭐지? 뭐지? 어몽어스. 어몽어스. 야, 딴 번에서도 어몽어스 같다 난리더라. 몇 시에 접속하라. 야, 채팅에서 말 좀 하라고 막. 채팅에서 말하는 재미없다고 막. 나 그거 할 줄 몰라서 몰라. 자, 송이가 마피아. 아, 송이는 진실만 말하네. 자, 봐봐. 수지, 거짓말 얘기야.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지금 후보, 광주, 부산. 송이, 진실 말한다, 지금. 나는 서울에서 살?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야? 진실 말하잖아, 지금. 그럼 광주, 부산 둘 중에 하나지. 민준, 지금 거짓말쟁이라. 민준이 거짓말쟁이야.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얘기야? 광주에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됐어? 겹쳐. 서울에서 누가 사는 거야? 서울에서 아무도 안 살고 있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모순. 정답, 민준이겠지? 자, 민준이가 진실을 말한다.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민준이 서울과 부산 중에 하나겠지? 자, 아무튼 수지부터 보자. 수지, 거짓말쟁이.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부산, 광주 둘 중에 하나. 송이. 거짓말쟁이야.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살아야 돼? 서울 살아야 돼. 송이, 서울. 서울. 그러면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실이잖아. 그럼 어디 살아야 돼? 부산.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지 얘네. 왜? 정답? 네. 2번이죠. 가지네. 서수령까지 50분까지. 야, 50분에 끝내줄게. 50분까지 가야 돼. 1등은 말고. 야, 좀 한 번만 타세요. 지금 한 번만 나왔대. 야, 과제 좀 풀어. 풀어가자. 어쨌든 교체하고 가야 돼. 안 돼. 3분 뒤에 나가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네.